컴퓨터 시간이 안 맞을 때 시간 동기화하는 방법. 컴퓨터 시간이 안 맞을 때 시간 동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검색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시간 서비스 시작 명령어를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시간 서비스 자동 시작 설정 명령어를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서비스 동기화 활성화 명령어를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상태 확인 명령어를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윤초 조정명 경고 없음은 정상 상태로 시간 동기화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 서버 주소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면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동기화 서버를 구글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서버 주소 명령어를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시 상태 확인 명령어를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경고 없음으로 뜨고 시간 서버 주소가 구글 서버로 정상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시작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좌측 메뉴에서 시간 및 언어를 선택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서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시간 설정에서 현물금으로 변경합니다. 수동으로 날짜 및 시간 설정에서 변경을 누릅니다.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고 변경을 누릅니다. 설정 화면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비작 실행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날짜 및 시간 변경을 누릅니다. 날짜 및 시간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계속해서 날짜 및 시간이 초기화되는 경우에는 시모스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메인보드의 시모스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도 시간이 초기화된다면 메인보드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RE032 사이즈의 시모스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스템 시간이 초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에는 CRE032 사이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터리가 별도의 소켓이나 브라켓을 통해 메인보드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인보드는 CMOS 배터리 홀더에 배터리를 고정시키는 래치가 있습니다. 나사 드라이버로 래치를 아래로 누르게 되면 배터리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이즈를 확인하고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설정해도 시간이 초기화된다면 메인보드의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MOS 배터리 회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더보기 메뉴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동기화 자동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